한국일산이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리프 전기차의 시승 체험 이벤트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일산 제공 김정훈 기자. 한국일산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1회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 출품한 리프 전기차를 제주 도민 공모를 통해 판매에 나선다. 한국일산 관계자는 제주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제주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리프의 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격은 5천만에서 5,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환경부 보조금 1,500만 원과 제주 지자체의 별도 보조금 800만 원을 포함하면 2,700만에서 3,20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리프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배기가스 없는 순수 전기차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135km이며 최고 시속은 145km를 낸다. 2010년 12월 출시 이후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그동안 10만 대가량 팔리면서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수는 약 500대 닛산 리프가 뒤늦게 가세하면서 르노 삼성 SM3Z, 2, 쉐보레 스파크 EV, 기아차 82, 700플러스 1.72% 소울 EV, BMW i3 등 5개 모델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한경.com 김정훈 기자. 레논 앱 한경.com